한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laughs> 이제 오늘 이제 세 시간만 보면 <laughs> 다 앉아 얼굴 보기 이제 <laughs> 아, 그래서 1 시간 반 정도만 오늘 강의가 있고 나머지는 어, 졸업 하는데 시간이 아마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한 시간 반 동안은 어 가장 바로 액을 만들 때 아주 중요한 몇 가지만 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어 질문 받고 이러면 아마 <laughs> 금방 시간이 갈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발효액을 만들 적에 우리 자연의 그 섭리성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발효액을 만드는데 기중한 그 행위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액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바로 만드는 그또 건강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laughs> 어떤 식물이든지 식물이 야생초 그 산야초들이 자랄 때이 자라는 모든 그 순하고 줄기하고 뿌리하고 열매 이네 가지를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발효를 만드는데 발효액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요새 장마고 또 요새 세력이 굉장히 좋게 야생화가 그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순이 자라는 것을 우리가 산에서 발효액을 만들 때 순을 잘라오지 않아요. 잘라오면은 이거를 물에 씻어서 물을 말려서 이거 발효액을 만드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물에 씻어 버리면은 그 새순 잎 속에 안팎 끝으로 쌓여 있는 중요한 그 성분은 다시 꺼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새순이 올라오는 새순을 잘라서 우리가 바로 액을 만들 때는 가끔 비가 오고 이런 날은 깊은 산이나 어떤 계곡이나 청정지에 가서 잘라오는 이 새순은 절대 물, 물에 씻으면 안 돼요. 그 새순 껍풀 속에 갖춰져 있는 성분이 항암 성분이라든지 우리 몸에 좋은 자기가 자라면서 그 기를 어, 갖고 새순이 막 자랄 때그 표면에 갖고 있는 그 성분이 굉장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러한 성분입니다. 그래서 그 성분을 우리가 바로 액을 만들어서 우리가 먹어 줘야만이 정말 우리 몸에 좋은 발효액을 우리가 만들어 먹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laughs> 그래서 우리가 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산에서 따는 돌복숭아 이것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좋은 성분을 많이 가진 복숭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산에서 따오는 이 복숭아 보면 은 복숭아 가에 털이 뽀얀 끼어있죠. 그러면 이거를 수세미를 갖고 싹싹 밀어서 매끈하게 해서 이렇게 발액을 다 담아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그 복숭아의 가장 제일 좋은 성분은 그 털입니다. 그 털을 여러분들이 씻으면은 절 수세미를 갖고 씻으면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물에 담가서 공해 물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나쁜 물질은 물에 헹궈서 농약 성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물에 담가서 흐르는 물에 씻어서 그 성분만 나쁜 성분만 물에 씻으면 되는 거지 그 털을 수세미를 갖고 벗겨 버리면은 그털 속에 들어 있는 항생 성분이라든지 우리 몸에 좋은 이로운 그러한 미네랄이 싹다 벗겨서 없애버리는 거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씻어버리면 일반 우리가 농장에서 키우는 복숭아하고 똑같아 버리는 것 우리가 복숭아도 바로액을 담을 때는 반드시 물에 담가서 흐르는 물에 농약 성분이나 그런 성분만 제거하고 털은 씻어버리면 안 돼요. 털을 그냥 그대로 담아야 돼. 그래서 그털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그 성분을 우리가 먹어야만이 우리 몸에 좋은 발효액을 만들어서 먹는 결과가 되는 건데 그걸 씻어버리면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고 여러분들이 시장 같은데 가면은 도라지라든지 더덕을 할머니들이 앉아서 껍질로 벗겨서 하얗게 내용물을 만들어서 시장에 가면 팔고 있죠. 그래서 하얀 그거를 여러분들이 사면서 그 껍질을 얻어 오세요. 그 껍질이 알맹이보다 다섯 배의 성분이 껍질 속에 다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껍질을 안에 그 속살을 사오면서 껍질을 조금만 얻어오더라도 그 껍질이 많은 양을 깎아야 그 정도로 껍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껍질을 얻어오면은 어, 여러분들이 발효액을 만드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 껍질이 굉장히 좋은 그런 성분이 껍질 속에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발효약을 만들면 실질적인 더덕이나 도라지를 갖고 담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성분을 많이 먹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주더라도 그 할머니한테 깎아버리고 버리는 그걸로 모아서 달라 그러면 모아줍니다. 몇천 원만 줘도 모아주는데 그 아마 한 2-3kg만 그걸 얻어오면은 몇만 원 주고 사오는 것 보다 더 여러분들이 발효약을 만들어 먹는 데 있어서는 큰 이득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는 겁니다. <laughs> <laughs> 우리가 바로 액도 좋지만은 이 바로액은 너무나 만드는 기간이 길고 뭐 3년씩 여러분들이 기다렸다가 바로액 먹으라 그러면은 그동안에 병나서 죽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거는 그거고 바로액을 만드는 거는 바로액을 만들어 놓는 거고 그걸 만들어 놓은 대신에 그 기간 동안에 그 성분을 여러분들이 먹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먹는 거는 꼭 같이, 어, 그와 같은 발효액을 한, 뭐, 두 단지나 한 단지 담으면, 담으면은, 한 단지 정도는 중탕을 해서 어, 드시면은, 발효액보다는 못하지만은, 어, 그 대신, 충분한 그 성분을 중탕을 해서 드시면은 어 바로에게 대신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때까지 기다리시지 말고 중탕을 해서 드십시오. 그이 중탕은 여러분들이 중탕 온도가 75도 정도 되는데 이 중탕을 전기를 끄지 말고 그어 중탕 기계에다가 24시간, 1년 12달 꼬아 놓으셔야 돼요. 꼬아 놓고, 그 거기에는 자기가 먹고 싶은 여러 가지 물질을 그냥 씻어서 그 속에다가 집어넣고 그냥 그 물만 먹으면 되는 겁니다. 어떤 어그 산야초라도 그 속에 들어 먼저 그럼 늦게 익은 거, 안 익은 거 들어가면 어떻느냐? 먼저 바로가 되 있는 상태에서 뒤에 바로가 좀덜된게 들어가더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맛은 뭐 그러면서 한그 중탕기에 한 3, 40까지 정도 우리 야생화 초물들이 들어가서. 그 바로를 같이 이루어내면은 서로 안 맞는 그 서로 안 맞는 그러한 어 품종도 있지만은 그것이 열 가지만 넘어가면은 서로 상생의 원리에 의해서 중화가 되어가지고 어 좋아집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강의할 적에 독버섯이라든지 독초 마가지고어 제가 바로 액을 만들어서 먹는다고 제가 강의한 적이 있죠. 그러기 때문에 이 독이라는 것은 충분한 미생물이 해결해주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미생물이라는 이그 벌레의 역할이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그 벌레들이 하는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뭐 수많은 과학자들이 끝없이 연구해도 어? 정확한 답안을 찾아낼 수 없는 것이 미생물들의 그 운동 역할인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미생물이 이 지구를 지키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 몸을 지키는 것은 지구도 미생물이 지키는데 내 몸을 지키는 것은 특히 이 미생물의 역할이 얼마나 기중하다는 것을 자연의 섭리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발효의 공부를 했다 하면은 그만한 심미안을 작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활용을 하시면은 정말 훌륭한 무병장수의 길에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신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laughs> 이 미생물이 어느 정도 우리가 무좀 눈에 안 보이는 무좀이다. 뭐 어떤 때 음식을 잘못 먹어서 배탈이 난다. 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이. 전체 다 미생물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미생물들이 잘못되면 엄청난 독이 될 수도 있고 잘만 잘 다스려주면 엄청난 건강을 회복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그런 역할이 미생물의 역할인데 이 발효효소는 효소라는 이두 단어는 실질적으로 아주 미미하게 지금 체외에서 활동하는 효소는 그마치 미미합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아주 미미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체내에서 어떤 사람은 어떤 동물, 어떠한 식물을 막론하고 체내에서는 이 효소의 작용이 대단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효소의 활동이 없으면은 물카락도 못 만들고 눈썹도 못 만들고 뭐 손톱도 발톱도 이런 여러 가지 성분을 만들어내는 것이 효소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도 마찬가지,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물이 크는 여러 가지 그 과정이나 사람의 우리가 먹이를 통해서 어, 생명을 연장하는 거나, 엄밀히 따져보면 비슷해요. 그러기 때문에 식물을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자연의 섭리를 잘 사랑하면서 하는 자랑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자기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이러한 깨우침을 갖게 되면 무빙 장수하는 데는 화자가 전혀 없을지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이 대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제 강의를 듣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자연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제한테 배학한다면은 그거 이상 더큰 공부는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민들레 한 포기라든지 안할 말로 베란다에 <laughs> 더덕 한 포기를 키우더라도 그 원리가 어떻게 크고 어떻게 어 생리작용을 해서 어 추나추동을 지나가는그 과정을 살펴서 보면서 자기 건강과 견주어서 노력을 하면은 어떠한 병도 치유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농약이라든지 어떠한 그 병충해를 죽이는 그 독성을 만든 그 농약이 어떤 면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지금 과학 시대에 중요한 가지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농약이 없더라도 이 지구는 농약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피해를 크게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실에 입각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 지금 비가 오고 장마가 지고 할요때그 자라는 여러 가지 싱싱한 그런 풀들은 바로 액을 만들 때 있어서 안 되는 식물은한 가지도 없습니다. 어떤 풀도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 바로 액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서른 가지 이상만 여러분들이 풀을 이름을 몰라도 좋아. 어떤 단지 하나를 기반 베란다에 갖다 놓고 무조건 한 30가지 이상만 뜯어다가 싱싱한 새 풀을 뜯어다가 발효약을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한 발효약을 여러분들이 이름 모를 풀 이런 발효약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마시게 되면 그 만드는 과정부터서 엔돌핑이 생겨가지고 흥이 붙습니다. 또 만들어 놔서 그거를 드실 때쯤 되면은 한 3년쯤 기다렸다가 그걸 마실 때그 맛이 참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발효액은 맞고 안 맞고 한 사람이 전연 전반적으로 다 맞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한 발효액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약한 30가지 정도 그 풀을 여러분들이 바로 약을 만들어서 한번 드셔보라고 제가 그풀 종류를 쭉 적어 왔는데 이 풀이 여기에 적혀 있는 이 풀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풀을 여러분들이 이걸로 복사를 해가지고 뭐 하나하나 읽어 다 줄라면은 그거 뭐 금방 들었다도 돌아서면 잊어버리니까 예, 복사를 해서 어, 이 풀이 아니더라도 그에 가까운 풀들을 여러분들이 발액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이 얘기한 이풀이 풀들을 순을 자를 적에 절대 씻지 말라는 거. 줄기, 뿌리 이런 거는 다 씻어서 한다 손치더라도 요새 장마야 특히 이제 내일 비가 많이 온다니까 비가 저렇게 며칠간 계속 많이 오고 나면은 더욱더 식물은 탄력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순이라도 순, 순이 싱싱하게 막 솟을립니다. 뭐칡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만 풀들이 뭐 주변에 그렇다 해서 길가라든지 이런 공장 근방이라든지 이런데 풀은 상가하시고 조금 가까운 산이라도 산에서 가서 뜯는 풀은 제가 보기에는 100%다 어, 괜찮이라 봅니다. 대충 요새 가장 신나게 크는 것들이 쑥입니다. 어, 쑥은 어, 어쑥 민들레 요새 또 질갱이가 아주 신납니다. 이 질갱이는 꽃대를 막 행성 해가지고 어 꽃을 그그 그 꽃대에서 씨를 맺혀가지고 막 포기가 어마어마하게 커져가지고 아주 신나게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채 싹 뽑아가지고 뿌리 싹 씻어서 그냥 그대로 가이라든지, 작두라든지 이런 데 종종 썰어서 그냥 같이 담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망초 요새 꽃대가 올라와가지고 신나지요 망초는 꽃만 꽃대 약한 30cm 밑으로 잘라서 그냥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칡은 이파리 붙어서 그 순까지 사용하면 되고요. 달맞이꽃도 뭐 그는 뿌리채 뭐 달맞이꽃은 야생초 중에서도 아주 귀중한 야생초 중에 하나고 달맞이꽃은 쏙 뽑아가지고 뿌리채 씻어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새 비름은 말할 것도 없고 소리쟁이도 그렇고 엉겅키 쓴박이, 비름, 참비름 며느리 미식갱이 풀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예? 근데 이 며느리 미식갱이 풀은 참말로 대단한 성분을 가진 이저 풀입니다. 이 풀은 요 사이 저희 농장에 제가 키우고 있어요. 이거를 키우고 있는데, 에, 이거는 지금 열매가 맺습니다 지금 열매가 아 푸른 빛깔로 지금 어 맺어져서 막 달리고 있는데 보니까 이제 저것이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근데 완전 보라색으로 변했을 때는 그 성분 장치가 안토시안이 엄청 많이 함유돼 뭐 요새 브루베리라든지 외국에서 들어온 여러 가지 열매 있지요. 그런 그는 테일바도 아닙니다. 그, 러 한, 어, 풀이기 때문에 이, 이 풀은, 여러분들 그산 같은 데 가보면은, 소나무라든지, 뭐, 아카시아, 아, 어, 나무라든지, 이런데, 줄기를 타고, 어, 자라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이, 뿌리는 행편 없어요. 그러나, 뿌리 이상 줄기까지 싹 걷어서, 그 열매까지 같이 이렇게 걷어 그러면 그 걷을 때는 반드시 장갑을 끼어야 됩니다. 잘못 걷을 때는 손을 완전히 헤쳐버립니다. 가시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걷어다가 쫑쫑 썰어서 바로에게 같이 바로를 시키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민 요새면 저그 명아주 명아태도 요새 한창 신나게 에, 크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아 때는 줄기는 말고 위에 순만 똑똑 따는데 명아 때는 특히 씻지 마세요. 똑똑 그 위에만 따서 씻지 말고 사용을 하면은 똑똑 딸때 손에 따는데 그게 분이 손에 묻습니다. 그 분이 하얀 분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명아 때는 그렇게 해요. 그리고 까마중이 요새 신나게 열매를 꽃이 엄청 피고 많이 달리고 어 이제 조금씩 익는 것도 있고 이런 식인데 발효액을 만들 때는 그냥 부리채쏙 빼가지고 열매, 꽃, 뭐할것 없이 그냥 쫑쫑 써져서 집어면 되는 겁니다 <laughs> 괜찮습니다 까마중하고 세비름하고 다잘 맞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은 한두 가지만 이렇게 하지 말고 야생초는 여러 가지로 같이 어, 수십 가지는 같이 이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다가 이몇 시까지 정도 한번 스무 가지나 스물 대까지나 한 서른 가지 정도 만들어서 그 이상 더 만들 게 없으면 사과 껍질도 씻어서 넣고 귤 껍질도 씻어서 여고 오만 우리가 먹다가 그 깎아서 버리는 이런 거 있죠. 종류별로 한 종류를 절대 많이 엮지 마십시오. 많이 열면 은 절대 실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이 많다 해서 절대 수, 구하기 수울다 해서 수울한 를 많이 엮지 말라 이 얘기예요. 열대게 이 대충 이 단지 크기가 얼만데, 내가 한 주먹이나 두 주먹 정도 종류별로 30가지를 여면은 가득하겠구나 하는 그러한 어 생각을 하셔가지고 어 종류별로 집어 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와 같은 그 30가지 이상 들어가는 발효액을 여러분들이. 그런 발효약을 여러분들이 잡사 보시지도 안 했을 분들 어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3년 있다가 드실 때제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얼마나 맛이 좋고 그 묘한 그 향기라든지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어그 코를 자극할 때 정말 행복스러운 그러한 바로액을 여러분들이 마시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액이라는 것은 미생물의 그 역할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한 종류가 많이 담을 때는 문제점을 야기할 수가 있겠지만은 절대적으로 30가지 이상 이렇게 100가지 정도 바로액을 만들 때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산에 가서 때로는 그 장마 때면은 버섯이 굉장히 독버섯들이 아름답게 핍니다. 그것도 한 송이 두 송이씩 여십시오 이 독버섯도 여면은 그 독버섯이 일반 버섯보다 엄청 아름답습니다. 이 장마 이고 나서 산 같은 데 계곡 같은 데 가보면은 정말 꽃보다도 더 예쁜 것이 버섯인데 하루로 못 갑니다. 딱해구 떴다 그러면 없어져버리고. 그마침 빨리인 이친구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지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 금방 어, 독이 가려움을 유발하기 쉽기 때문에 장갑을 끼고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비닐봉지를 깎가지고 솔솔 많이 하지 말고 몇 송이 씩만 따가지고 <laughs> 이 발효액에 집어 넣으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laughs> 그리고 그 새순 씻지 말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그 기억을 하셔서 잘어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새순에는 그 새순 끄트머리에서 자라는 여러 가지 거기에는 항생물질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 호르몬이 엄청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새순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장 호르몬을 잘그 발효액을 만들 때 새순만 똑똑 따가지고 발효액을 만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는 풀만 그렇게 새순만 따가지고 드시면 은 특히 수험생이라든지 어린아이라든지 이 굉장히 그 신경을 많이 쓰고 항상 성장하는 이러한 젊은이들한테는 그 성장 호르몬 바로 약을 드시게 하면은 아마 굉장히 좋을 걸로 사아됩니다 <laughs> 요것도 복사를 하고 아요 (3개) 다 복사를 해야 되니까 요걸 강의하고 같이 복사를 하세요 아이 아, 가만히 있으면 요거 아 요거 (3개를) 같이 하지 만 조금 기다렸다가 그~ 지난번에 이 강의를 제가 해 드릴라 그러다가 시간이 없어서 어~ 이~ 밀려진 건데 이~ 무병장수 강장제로서 아주 훌륭한 장수 강장제로 훌륭한 그 발효액은 무엇이냐 할것 같으면은 그연 있죠 연. 근데 연도 여러 가지 연이 많은데 특히 백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년을 구하려 그러면은 뭐 뿌리에 백년이라고 써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구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백년 발효액을 만들 때는 동아리가 단체로 주문을 하면은 속지 않고 제대로 백년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백년 집산지가 아, 전라도 무안에 약한 30만 평 정도 어, 그 무안의 백년 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나라에서 백년 생산을 그 국가 시책적으로 그 재배하는 것이 그 무안 그 동네 이름이 무안해산이라는 동네 그 일대는 전치다 백년을 어 재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백 년은 실질적으로, 아, 이거 참. 그래서 이백 년은 백 년을 가지고 우리가 왜백 년, 백년이 청, 이 특히 연은 여러분들 시장에서 파는 하얗게 그 가공된 이 연들은 족보가 뜨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사 잡수면은. 굉장히 오히려 피해를 볼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백년은 아니 백년이란다 일반 년은 이것이 중금속을 엄청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그리고 이 수질 오염을 엄청 이 방지해주는 그러한 식물이기 때문에 중금속이라 그러면은 이 연밭탑만 어떤 그 기름띠라든지 이런 것이 지나가면은 완전히 중화를 시켜버리는 그 마침 세력이 강력한 그 중금속 오염 방지 풀로 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연입니다. 그래서 이놈의 연을 어디서 파가 왔는지 자기가 재배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 족보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연이 좋은 것만은 틀림없는데 오히려 중금속 덩어리의 연을 우리가 먹게 되면은 안 먹는 것보다는 더 못하겠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하는 것은 이러한 효소 학교에서 그 동아리가 형성되면은 동아리에서 단체로 무안이나 이런 데 농협에 주문을 하면은 정확하게 그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연을 구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은 뿌리 붙어서 줄기까지 열매까지 버리는 게한 개도 없습니다. 그리고 왜 연이 우리 몸에 필요하냐는 것 같으면은 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마찬가지로 중금속을 무진장 좋아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이 백년을 우리가 먹음으로 해서 내 몸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순이라든지 뭐이 모든 중금속을 이 연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몸이 병들어가는 거는 우리 몸에 나쁜 그러한 중금속들이 우리 몸에 음습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 피 속으로 따라 돌아다니다가 집중적으로 한 군데 모인다든지 하면은 관절염도 되는 거고 암도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나쁜 그러한 불치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다 있어 가지고 한 반평생은 거의 다 사신 분들이지. 그러나 후세대 지금 자라는 아들, 딸, 손자들은 살 나이가 기니까 이런 젊은이들한테 이 좋은 음식들을 좋은 발효액을 만들어서 먹이고 이래 하면은 후세대는 건강한 어 그러한 자손들을 남기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방법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음식 좋은 음식 하는 것은 꼭뭐 맛있는 게 좋은 음식이 아니고 우리 몸에 들어 있는 여러 가지 병행균을 후차내고 무병장수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음식을 많이 드시고 무빙 장수하라는데 이의가 있는 겁니다. <laughs> 그리고 이 연의 효능을 볼것 같으면은 특히 이 시대에는 스트레스 받는 시대기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음, 내용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이나 신경 쇠약 환자들한테 이 백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고혈압, 콜레스테롤 분해, 염증 여러 가지 염증 있는 해소, 불면증 해소, 피부 미용, 기침 가래, 위염, 심장병 이런데 그 백년이 특효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어그 음식을 알면서 우리가 이런 것을 발효액을 만들어서 못 먹는다면은 이거는 그 우리가 효소 공부를 안한것와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그 소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동 구매를 해서 발효액을 한 단지씩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그~ 연은 요리법이 엄청 많아요. 과자도 만들 수도 있고, 뭐 주스도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이걸 가지고 장아찌도 만들어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연을 가지고 뭐 죽도 끓여 먹을 수 있고, 밥도 해 먹을 수 있고, 안 되는 음식이 없어요. 이연이 이 뿌리를 가지고는. 그래서 연 뿌리나 또 특히 그 연밥 같은 거는 연 열매를 가지고 찹쌀밥을 해 놓으면은 또 맛도 기가 막히고 또연 열매가 아니더라도 연을 잘게 썰어서 어그 찹쌀밥을 해 놓으면은. 연 자체도 점액질이 있지만은 찹쌀도 점액질이기 때문에 어, 이 결합이 되면은 굉장히 그 고소하고 맛있는 간장만 있으면은 어, 밥맛이 꿀맛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그 소재라고 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연은 항생물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생물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연밥을 만들어서 우리가 야외 같은 데 나갈 때 연잎에다가 이 여러 가지 오곡밥을 해서 싸면은 잘 쉬지를 않아요. 그만큼 그 마침 그 연의 그 이파리에도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고 이러기 때문에 에 우리가 그 연을 가지고 제 생각에는 바로 액을 잘 만들면은 맛이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이연 자체에서는 그 주백이 그리 많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연 잎이라든지 연 줄기를 저온에 삶아 가지고, 그것과 같이 연뿌리하고 같이 이렇게 발효액을 만들면 은 굉장히 물이 많이 나오고, 연에 대한 모든 성분을 우리가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물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은 안할 말로 그... 굉장하게 토질이 진흙에서 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진흙, 진흙의 그 성분이 진흙 속에 들어 있는 모든 미네랄 성분이 이 연이 다 먹기 때문에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햇살들 농장에 연밭이 어, 약한600평 정도 연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작년 가을에 저거를 작업을 하려고 내가 기억을 했다가 거그 연밭 안에 고기가 한 대종류 고기가 아마 그거를 물을 퍼기 시작하면은. 그 붕어라든지 잉어라든지 가물치라든지 이런 것이 내 생각에 한열가마이는 나올 거예요. 지금도 이리 가만히 보면 그중 그게 우리 일시키는 어, 중국애들은 대창을 만들어 가지고 고탱이인 걸팍 찔러 가지고 잉어라든지 가물치를 내고 묶는 걸 여러 번 봤어요. 그 마침 고기가 맑은 날은 보여요 이리. 근데 뭐 붕어 같은 이런 거는 말할 수 없고 그 마침 거기에 지금 고기가 한 번도 고기를 사였기만 사였지 잡아본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올 가을에 저거를 퍼가지고 뜻이 있는 사람들은 저거 퍼가지고 반타작 하면 돼. 반트는 연이고 고기고 가하고 밥만 우리 주무대 예 그래서 드리는 사람들은 <laughs> 한번 저 기합을 해서 가을에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그 연은 급성장 하는 식물이에요 저것이 이 연이 자라는 걸 보면은 아 물에다가 염못에다가염뿌리에다가 돌멩이를 하나 달아 가지고 몇 개만 던지 놓으면은 몇년 이후에는 전체 다연밭이 됩니다. 그마침 이것이 그 해치 이진능을 좋아해요. 그래 가지고 뿌리만 받으면은 가는 줄기가 제일 처음에 그 자라는 모습을 보니까 식는 쿨라가듣게 제일 처음엔 그냥 큰 선이 나가요. 나가서 뿌리를, 봐. 근데 이게 뜯고 들어가는 힘이 대단해. 웬만한 이 비닐로는 그냥 빵꾸나요. 끄트머리그저연뿌리가 이거 나가는데. 왜 그런 걸 내가 아냐 때문면은 연못에다가 연이 너무 번식을 많이 하니까 번식 못 하거로 얇은 고무 다라이를 얘다가 얘어 집으여서 위에다가 항투어쳐서면아이보니까 이게 고무 다라이도 빵꾸를 내 버려 이게. 야, 그거 보고 야, 이 새끼 이거 정말 참 대단한 놈이구나 하는 거를 그런 또더센 놈이 또 있어. 내가 그 화성에 팔탕 국민학교 그 정원 조경을 제가 해줬는데 거기에 연못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제가 깊으면 애들 빠져 죽는다고 약한 40cm 정도 깊이로 해가지고 연못을 만들어 달래요. 그래서 그 40cm를 밑에 방출해서 연못을 만들어서 이걸 놔뒀는데 첫해는 물이 하나도 안 새고 잘 된다고 교장 선생이 굉장히 가끔 불러서 정신도 사주고 좋아하더만은 1년이 딱 넘어서 거기에다가 내가 연하고 부두를 갖다가 여어 엿는데 이 부두들이 자라면서 방수에는 밑에 방수판을 빵꾸로다 내가지고 이게 아 1년 동안 갖다 없던 거지 2년 태 돼서 물이 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해가지고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물샐 이유가 없는데 물이 새서 물을 쫙 빼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놈 부들 지하경이 전신에 빵꾸로다 내는 거예요. 글로 물이 새니까 이걸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부들을 이거 연못에 열때 방수를 방수판으로 콘크리트어가한 거는 괜찮겠죠. 그러나 방수판을 가지고 이 방수를 해서 연못을 만든 거는 절대적으로 연이라든지 부두를 고무다라이도 두꺼운 걸 사용을 해야지 얇은데 사용하면은 방수 해놓은 것을 완전히 조져버리니까 그 점을 여러분들이 혹시 할때 그는 그 자연의 원리를 한 번쯤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laughs> 시간이 저 30분 뿐이 안 남았으니까 저 쉬는 시간 없이 연달아 해프닝이 낫죠? 쉬어요? 조금만 한저 5분만 쉬고 하는 겁니다. 10분 쉬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이 알려주고 싶은 것은 엄청나게 많은데 시간도 이제 없고 저 나를 만나려면 이제 또 전화를 해야 되고 약속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이제 필요하니까 지금 얼굴 맞대 놓고 있을 때, 뭐, 정말 몸이 아파서 해결 못 해서 죽을 지경이다 하신 분이라든지 또는 의문점이 많은 그러한 질문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가 질문을 받고 이 강의를 끝내고 자 합니다. 예. 물은 어, 약재 수량의 다섯 배, 다섯 배 여시고 중탕을 열 때. 그 소재의 다섯 배 물을 여면 됩니다. 그리고 먹을 때는 오일에서 칠 일이 겐가 이후부터 잡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천년초에 대한 공부를 했죠. 근데 이 천년초 중에 내가 그때 저 빼먹은 게 있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제일 중요한 걸 애끼다가 제일 중요한 걸 빼먹고 지나가 버렸어. 천년초는 실질적으로, 천년초 이 자체가 심, 그 천년초를 심어서 키우는 환경에 따라서 천년초는 성분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어, 천년초는 사질토에 키우면은 뿌리가 약한 1m 까지 나갑니다. 사질토에서 키우면은. 그런데 이 천년초 뿌리는 어,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내용이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건데 에, 인삼의 다섯 배의 사포닌 성분이 뿌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천년초 뿌리를 어, 키우다가 하나 손가락을 흙 속에 이어서 빼서 한번 맡아보십시오. 인삼내가 묵신납니다. 그래서 사질토에 키운 이 그러니까 1년 만에 뿌리가 그렇게 잘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사포닌 성분이 1년 키운 건지 인삼의 5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도로 5년을 사질토에서 키운 뿌리야 뿌리야 그 사포닌 성분이 인삼의 5배의 성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자신있게 권할 수 있는 것은, 어, 그, 천년초 중탕을 여러분들이 많이 해 드십시오. 그게 중탕을 할 때는 반드시 뿌리, 줄기, 열매, 세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이거, 어, 이천년초 중탕은 여성분들한테 안성맞춤입니다. 특히 이 중탕을 계속 드시면은 천년초 중탕을 계속 드시면은 갱년기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어, 머리가 아프다든지 혈액이 순환이 잘안 되다든지 골머리가 띵하다든지 몸이 무겁다든지 아침에 일어날 때 일어나기 힘들다든지 이런 분들은 천년초를 6개월만 중탕을 딱 드시면은 100% 해결이 다 됩니다. 그리고 6개월 정도 아침 저녁 한 잔씩 드시는데 6개월 동안 드셔가지고 그러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제한테 오십시오. 내가 책임집니다. 그 마침 어, 그 천년초의 성분은 그 여성분들한테 잘 맞습니다. 얼마 전에 천년초 강의를 할 적에 천년초를 양치질을 하면은 잇몸염증이 없어진다고 그랬죠. 그래, 열심히 천년초를 가지고 드시면서 양치질을 하면은 어, 절대적으로 잇몸염증은 100%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들이 한두 분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을 저는 봐왔고, 제 시킨다 해가지고, 남 분들이 제 주변에 여러 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신뢰를 봐서 제가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시고, 여러분들이 중탕을 한다 그러지만은, 50은 그 밥통에다가 중탕을 해야 돼. 무슨 조그만한 뭐그 밥솥 이런 데서 중탕 뭐 한다고 어,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런 거 해갖고는 되지도 않습니다. 제사대로 넉넉하게 큰그 보온 밥통 5 0분분 거기에다가 해야만이 떠 먹어도 줄지도 않고 어 그래도 몇 개월 떠 먹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집어 엮고 몇 개월 한 3, 4개월이나 4, 5개월 드시고 싹 비워버리고 다시 또 그러니까 비울 적에 완전 비우면 안돼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 솥에서 남은 직꺼기라든지 국물을 한잔 정도는 항시 새로 만들 때 부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75도의 미생물을 보존해서 계속 연기를 시키는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기 때문에 그 찌꺼기라도 다 버리지 말고 남가놨다가 중탕을 할때그 이기 보 밥통 중탕해서 여러분들 드셔보시면 알겠지만은 엄청 빈질이 빠릅니다. 하루만 시어버립니다. 그리 때문에. 빨리 썩고 빨리 상하고 빨리 벤질이 된다는 것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그마치 미생물이 빨리 달아 빨리 달려 붙는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질이 빨리 되는 것은 먹어서 굉장히 좋은 음식들입니다. 벤질이안 되는 것은 항생 물질이 많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밥이나 라면하고 여러분들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라면이 왜 나쁜가? 라면을 밥한 한 공기하고 라면 하나하고 땅에 묻어보십시오. 묻어지이 여름에. 묻어서 물을 딱 줘놓으면은 밥은 이틀이면은 벌써 썩기 시작합니다. 바로 되기 시작합니다. 콧물이 질질 나옵니다. 그러나 라면은 일주일이 돼도 생생합니다. 그 마침 라면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그 마침 바로 가정이 늦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은 라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지금은 건강해 보이지만 은 언젠가는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러한 실험을 통해서. 직감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의 체질은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자주 유지되는 겁니다. 그 마침 내 몸은 자연에 순응하는 자세가 돼 있어야만이 무병장수 할수 있는 겁니다. 제가 좀 건강하고 운동깨나 하고 우선에 뭐 해서 튼튼하다 그게 속은 어떻게 간은 무언이라 하지 않습니까? 간은 얼마만큼 상해도 표시도 없어. 어느 날 갑자기 표가 나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간의 침묵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그 마침 간은 무섭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행위를 할 때도 간을 잘 위해주는 행위를 해야 돼요. 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어, 여러분들이 어? 아파 보면 나라 안 아파 본 사람은 자신 있게 꽝꽝 큰 소리 치지만은 어? 아픔이라는 것은 손끝에 조만한 가시 하나 들어도 못 참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마침 아픔은 무서운 겁니다. 안 아프고 건강하게 흥이 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재미있는 세상이 되지. 에? 그 빌빌하면서 병원이나 다니면서 약주머이나 찾고 왔다 갔다 해서 하면은 그 재미있겠어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 바로 액을 가지고 건강을 지켜주시라는 얘기고 병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액을 가지고 빨리 나서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아파서 정말 고민스럽고 안 낫고 하는 것은 제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산 야초는 무지기수로 있으니까, 어? 그 약초가 주변에 그리 있는 걸 가지고 그걸 못 나타낸다 그러면, 되면은 내가 지금거지이 자리에 서서 떠드는 것이 전체 다 거짓말이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의 섭리를 알면은, 어떠한 병도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자연의 원리라니까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면은 밥 하나를 지어 먹더라도 그냥 지금까지 옛날부터 더 내려오는 전례에 가지고 물 붓고 전기 스치 위 꼽아서 팔팔 끓이면은 그게 밥인 중 알지만은 그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는 그게 밥이 아니다 이 이야기지 그런 식으로 삶에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전기 스위치 꽂고쌀 팔팔 끓여서 불아 가지고 그냥 뭐 맛있는 반찬하고 그냥 이런 시대는 과거 우리 못 먹고 못살때 맛있는 거 찾는 그 시대의 생각이지. 지금은 맛있고 먹고 이거 이전에 내가 죽는 순간까지 병안 나고 너한테 빌빌거리는 모습 안 보이고, 무병장수할수 있는 이런 자세의 모든 식생활을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바로 얘기라는 것은, 뭐 어떤 교수는 뭐 설탕물이다, 개 같은 소리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설탕물이 없으면은 우리는 죽은 지 오래입니다. 설탕은, 왜 설탕이 중요하냐? 설탕은, 미생물의 밥입니다. 미생물의 원료다 이 말이야. 미생물을 키우는데 그게 필요한 거지. 내가 설탕 못 먹어서 뭐 죽은 귀신 이 있습니까? 어? 그러기 때문에 미생물을 키우는 데는 설탕 이상 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더 좋은 거는 있지. 꿀이나 오리고당이나 조청이나 물엿이나 여러분들 이러한 것을 머릿 속에서 잘 활용하면은 설탕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이 그러한 물질들입니다. 그러한 물질을 가지고 그거를 미생물을 먹이로 해서 여러분들이 발효액을 만들어서 드시면은 월등히 효과적이고 더 행복한 발효액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아파서 신경질나는 사람들이 있으면 질문해주세요. 내가 그 답을 잘 연구해서 이 자리에서 못하면 연구해서라도 내가 해결해 드릴 테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논하 받은 그 안케이트, 그거 각자 그다 읽어보셨죠? 그리고 그 답안이 부족하면은 언제든 그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답안을 준 거는 한60% 뿐이 안 되는 겁니다. 60%. 그게 100%짜리가 안 된다는 거. 왜안 되냐? 그 사람하고 내가 민담을 하면은 내가 100% 답안을 줄 수가 있어. 그 사람 나이가 몇 살인지, 키가 몸무게가 얼만지, 비행이 무엇인지 까막 눈에서 내가 대체적으로, 통계적으로 그러한 앙케트를 써온 그 경험에 의해서 "아, 요런 병은 요런 정도로서 답안이 어, 되면은 나을 것이다" 하는 짐작이지. 그것이 내 사람, 그 사람 여러 가지 체질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게 빙을았는 데는 이 약성 있는 발효액을 쓸 때는 그 사람의 성격부터다 내가 어느 정도 파악이 돼야만이 그게 딱 맞는 야생화 발효액이 맞겠구나 하는 것을 내가 찾아내지 그냥 여러분들이 적어낸 그 내용만 가지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60% 뿐이 안 된다는 얘기. 그리고 지난번에 식초 공법 얘기 들으셨죠? 그 식초 공법만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해도 가정 건강은 인만한 가정 건강은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 마침 이 식초는 우리 몸에 중요한 중요한 식초는 중요하고 중요한 효소입니다. 이제 이 식초의 발효액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긴급히 만들어 먹는 이 식초 발효액하고 옛날에 전통적으로 전래돼서 전래돼 내려오는 이 식초하고는 맛이 다릅니다. 옛날 전래되어 온이 식초 맛은 정말 감칠맛 나지요. 그리고 그와 같이 감칠맛 나는 발효액을 발효 바로 식초를 지금 여러분들이 긴급히 만들어 먹는 발효액을 드시면서 그와 같은 발효액을 만들어 드시라 이에요. 그런 거는 지금 긴급히 만들어 잡수는 이 발효액 식초 찌꺼기라든지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버리지 말고, 단지를 좀큰 거를 딱숨쓰는 단지를 옆에 준비를 해 놓고, 지금 현재 긴급히 만들어 먹는 이 식초 찌꺼기를 거기다다 쏟아 부라 이거지. 다 붓고 그 쏟아 붓는 거기에다가, 메주 가루, 메주 가루하고 누룩 가루 이두 가지는 잘 바로가 돼야 됩니다. 바로가 안된 거. 바로가 안된걸 쓰면은 오히려 더마이너스가 됩니다. 노랑이 찰뜬 메주 가루, 누룩 가루를 똑같은 비율로 분쇄를 해서. 가끔 그와 같이 쏟아 가지고 어느 정도 차오르면은 메주 가루를 위에 좀그 가루를 흩쳐 주라 이거쳐 주고 설탕 조금 흩쳐 놓고 이렇게 차욱차욱한 1년이나 1년 반이나 이런 기간을 통해서 한 단지가 딱 되면은 가끔가다 시중에 나오는 정통 막걸리가 아니더라도 강화 인삼 막걸리라든지 국내에서 이름 있는 토천 막걸리라든지 이런 거를 한 병씩 사다가 뚜껑 따고 그 위에 뿌리주라. 뿌려주면은 기가 막힌 정통 식초만큼은 안 돼도 그4촌 정도는 맛이 기가 막힌 식초액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긴급식초와 전통식초의 차이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발효약을 만들어서 드시면 은 가정 무병장수하는데 차질 없는 건강지킴이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초의 발효는 정말 가정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발효 여러분들이 이 교소학교를 통해서 그한 가지만 제대로 배워도 이 학교 오늘 졸업 때까지 공부한 가치가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걸로 강의 시간이 다 되고 이걸로 제 강의는 종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